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해양수산부가 9일부터 제철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판매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깜짝 특별전을 여는데요.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9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 2월 깜짝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는데요.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,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%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입니다. 이번 오프라인 행사는 9일부터 22일까지, 온라인 행사는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. 할인 대상 품목은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, 고등어,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광어, 우럭, 포장회를 비롯한 문어, 멍게 등 제철 수산물이 해당됩니다.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, 롯데마트, 홈플러스, GS리테일, 수협바다마트, 농협하나로마트, 우리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 14곳과 우체국 쇼핑, 마켓컬리, 쿠팡, 수협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26곳이 참여합니다. 회수분은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% 할인을 지원하고요. 참여 업체에 자체 할인을 추가하면 소비자들은 최대 50%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할인 행사 참여 매장 등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 해양수산부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 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, 유통정책과 04420-544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료 출처는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